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수능특강 14강 3번 들어갑시다. 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이글 같은 경우 미리 구조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이 메인이야, 메인. 메인을 딱 던지고 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들고 있는데 그 진술은 이 필자가 고등학교에 겪었던 어떤 한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There is an optimal level of emotion. 어떤 최상의 감정 수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Is necessary for increased learning. 증진된 학습, 그러니까 학습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감정 수준이 있대.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아마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어떤 딱 알맞는 그 수준이 있나 봐. 그래서 여기 또 나오잖아. Too much or too little reduces the efficiency of the cortex. 너무 많거나 너무 작은 것은 reduces, 감소시킵니다. 그 cortex 하면 대뇌피질이라고 나와있지? 그 대뇌피질의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This is why movies, books, and music that trigger emotions are easily remembered. 해가지고 this is why 나오니까 why 이후에는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this가 뭐야?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 이야기, 적절한 감정 수준이 있다는 거, 학습에 필요한 이것이 이유다. 어떤 이유지? 영화, 책, 음악이 해놓고 관계사다. 어디까지 가니?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자, 어떤 영화, 책, 음악이야? Trigger emotions. 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유발하는 영화, 책, 음악이 쉽게 기억되는 이유다. 자, 자 이게 기억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학습된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좀 감정을 불러일으켰더니, 그러니까 딱 맞는 최상의 수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영화, 책, 음악이 잘 기억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 들어간다. The best lessons, 인생에서의 또는 그 교실에서의 어떤 최고의 수업들은 make you laugh, think, or cry. 너를 웃고 생각하고 또는 울게 만듭니다. 자, 왜 그렇지? 감정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예시가 들어가네. One of my high school teachers. 나의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removed all the furniture. 모든 가구들을 치웠습니다. 교실로부터. 그리고, 자, 이거는 병렬이지. Tape small square dimensions. 작은 사각형 면적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바닥에다가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사각형 면적을 이렇게 만든 거야. 어디 바닥에. 그런데 그 면적은 이거는 dimension부터 붙는 거다. Represented the amount of space. 바로 공간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놓고 명령동 관계사야. 어떤 공간? 한 노예가 제공받았던 공간. 어디에서? 배에서. 그런데 이 배는 어떤 배야? Transporting them, 그들을 수송했던 아프리카로부터 아메리카까지 그들을 수송했던 배에 한 노예가 제공받았던 그 공간의 양을 나타내주는 그지? 그 공간의 양을 나타내주는 아주 사각형 면적을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실 바닥에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막 이제 막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표를 하지 않았겠니? 그런데 그 사각형 공간은 미국의 흑인 노예가 미국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올 때 그러니까 배 타고 오는 동안 있었던 그지? 그 공간을 표시를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위에 들어간 거야. During that lesson, 그 수업 기간 동안 학생들은 were seated. 이게 이제 타동사지, 타동사. 그래서 앉히다인데 이거는 BPP니까 앉혀졌어. 왜? 선생님이 앉으라고 시켰으니까. 어떻게 앉혀졌느냐? Tightly packed. 아주 빽빽하게 채워진 채로. 어디에 채워졌어? 그들이 할당된 사각형에 채워진 채로. 자, 뭐 동안? The duration of the period. 그 수업의 기간 동안, 지속 기간 동안. 그러니까 수업이 지속되는 동안 아주 빽빽하게 학생들이 그 좁은 공간에 들어차도록 앉혀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we struggle to make it. 우리는 해내려고 했었어. make it 하면 해내다, 뭐 성공하다. 여기서는 뭐 견디다, 요 정도가 되겠지. 견디려고 했었어. 그 전체 수업 기간 동안. 그리고 막 이걸 견디는 중에 이제 의문이 생긴 거지. wonder, 궁금했어. 어떻게 노예들이 could be in similar position, 그 비슷한 자세로 있을 수 있었는지. 몇 달 동안이나. 왜? 막 쭈그려 있지 않았겠니?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여기 막 몇 달 동안을 그 상태로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뭐가 불러일으켜져?
감정이 불러일으켜지잖아, 감정이. 자, 이 얘기 하려는 거잖아. 그랬더니 감정이 불러일으켜졌더니 어떻게 되겠어? 아까 위에서 언급했잖니. 기억 잘 된다고 했잖니. 자, 그 얘기한다. My high school history teacher, 나의 학교 역사 선생님은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정서적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경험을 나는 기억합니다. Vividly, 생생하게. 어떻게?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순서 나오기는 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뭐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 어? 메인 딱 던지고 적절한 감정 수준이 있다. 학습에 필요한. 응? 감정이 적절하게 주어지면 학습에 그게 잘 기억된다. 그러니까 학습에 좋다. 그거의 예시로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자, 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갔던 노예인들이 머물러 있어야 했던 그 수송선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던 그 공간, 공간에 통한 실제적인 어떤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함으로써 뭘 불러일으켰지? 바로 감정 경험을 불러일으켰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오늘날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한다면 그냥 우선 빈칸 대비를 한다면 첫 번째 문장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이 중간에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 있지? 이런 부분들이 빈칸이 나오기 좋다고 생각하면서 3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